네, 스톡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회상의 리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간 업데이트된 리스트 함께 좀 보시고 계신데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다수가 네, 포진이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골 종목인 삼성전자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과연 7만전자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분석이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들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1위에 랭킹이 되고 있고요. 삼전 다음으로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요즘에 폭주 기관 같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HLB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2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 주 사흘 내내 계속해서 조회수 카운팅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엿새 동안에 65%나 단기간 안에 급등강 만들어내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핫스탁으로 랭킹이 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보시는 것처럼 순위권에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게 오늘 상한가 종목이 이제 체킹이 되시죠? 네, HLB와도 연관돼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HLB가 인수한 임상시험 수탁 기업이죠. 바로 로터스입니다. 보통 주한주에 신주 8주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증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 장중에 달성이 되고 있고요. 후성은 어닝주로 요즘에 눈여겨보고 계시죠? 네, 어닝주로 등극하면서 요즘 관심 폭발 중입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대금 4위에 랭킹이 되고 있는 후성이고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 밖에 휴림로봇이나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도 검색창에 오늘 이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증권통 리스트에 지금 많이 편입되고 있는 종목들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위가 후성으로 올라옵니다. 역시나 투자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고요. 노터스라던가 진원생명과학 등도 동시에 함께 랭킹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이슈 플레이가 나오는 트리거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순위권에 다수 좀 포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딱 봐도 뭔가 섹터상의 공통점이 이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섹터상의 그룹핑보다는 뭐 각개성투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로 해서 리스트 흐름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달리는 상한가 종목인 한탑이 랭킹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주 편입 목록 상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세동은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상위권에 포진이 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포까지 올라갔습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닝으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거래가 4천만 주 가까운 거래 실리게 되면서 두 자릿수 대 급등세에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많이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광명전기, 부산주고 이런 종목들도 요즘 순위권에 자주 좀 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진 않은 모습인데요. 대성산업,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도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양쪽의 리스트 살펴보셨는데요. 특이 동향 보여주고 있는 특징주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적 시즌에 스타주로 등극하고 있는 후성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후성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0%가 늘었고요. 1,586억 원 기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2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당기순이익도 348억 원이나 기록하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흑자 전환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부분의 호조 덕분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증권가에서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싸다, 이런 평가를 증권가에서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실적보다는 이 부분이 더 킬링 포인트가 되면서 계속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성이 앞으로도 개선이 될 여지가 큰데도 가격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분석을 한번 보니까요. 후성의 5세 예상 PR이 10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2차 전지 업종 평균이 30배고 지금 반도체 소재 쪽만 떼어냈고 봐도 평균이 17배의 PR을 부여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요즘에 잘 보시면은 네, 후성뿐만 아니라 전액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종목들 주가 상승 가파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석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중국의 락다운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중국의 경제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전방 수요가 아무래도 회복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판가 하락세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현재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보고 계세요. 네, 후성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신고점이 언제 나왔을까요?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작년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에 26,650원짜리에서 신고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단기간 안에 지금 빠르게 갭을 메우게 되면서 그 직전에 신고가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돌파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얼마나 더 속도 낼 수 있을까요? 네, 후성의 직진 모두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연속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한탑, 네, 이 종목도 눈에 많이 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밀 관련주들이 거의 다 차익 매물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텼던 종목이 바로 한탑이었고 어제도 주가 8%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하루 쉬더니 다시 한번 네,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감 있는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밀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멘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인도까지 밀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요즘에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지금 458달러 정도 나옵니다. 한 주 동안에만 거의 두 자릿수 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때 기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 40%나 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상기후에 식량 보호주의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 세계 지금 곡물 시장에 어떤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 서고 있는 게 바로 이 밀 가격의 초급등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인도가 밀 수출 2위 국가라고 했는데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집트도 3개월간의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터키라던가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이게 다 이제 곡물지대인데 이쪽에서도 수출의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기후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가뭄 때문에 작황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밀과 식용유 뭐 이런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 라면이라던가 빵, 과자 이런 대표적인 서민식품의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민밥상의 뭐 초비상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네,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더분데요. 네, 사흘째 계속해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길게 장대양봉 뽑아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장에 눈도장 찍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신고가가 4,200원짜리입니다. 머지않은 구간까지 바싹 거래 좁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시장의 간판 주자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조회 가장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대로 7만 전자로 직진할 수가 있을까? 네, 우리 시장의 어떤 간판주의 체면치에 대해서 지금 가능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늘 분석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삼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주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몇몇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게 시세 분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반도체주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이번에 평택을 간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이번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필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안보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서의 터닝포인트가 잡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달간 굉장히 강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판 물량을 보니까 한 달 동안 2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제부터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어제 오늘 공격적인 매수로 태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떤 주가 지금 정상화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외국인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속도감 있는 7만 원선 회복까지도 점쳐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난 상황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뭐 영원한 관심주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가격대는 0.8% 오늘 시세 탄력 조금 떨어지네요. 네,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68,200원 건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톡캐치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